잘해. 이제 세 번째 경기 강동 모멘토 집안 싸움이자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어제까지 동료 아니죠 10분 전까지 동료였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경기는 김선희 캐스터와 저와 한 선수를 지목해서 편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집중해. 저는 전지우 참가자를 끝까지 한번 밀고 가겠습니다. 뱅킹했어. 깜짝 놀랐어. 너무 많이 놀랐어. 자 일단 뱅킹부터 보자. 오 강유진 참가자가 그렇죠. 김선희 캐스터는 강유진 참가자의 이 경기의 멘토가 되시고 제발 맞추지 마요. 전지우 참가자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보고 저는 멘토라고요? 일단 멘트로 응원만 하면 돼요. 아 응원만 네. 하라고요? 저도 초이스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막 희한한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상대방이 뺐을 때 즐거워하고 내가 지목한 참가자가 들어갔을 때 환호하고 아, 그 정도까지 그런 거 하자고요? 그렇죠. 초급 배치 선택합니다. 3-3-4 강유진 참가자 오. 오, 빠르게 빠르게 뽑아요. 터프예요. 예? 1-4-9네. 오, 최고야. 자, 1-4-9 괜찮은데? 제일 쉬운 대박. 배치를 뽑았어요. 네. 자, 일단 출발이 좋네요. 1 노란봉 4번 자 번호 들고 9번 자 야. 정확합니다. 저희의 중심이에요. 네. 숫자를 들고 두 걸음 뒤로 서서 좌우 확인해주고 야 무슨 교육받은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교육받고 지금 이 심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뒤걸음 나가가지고 이렇게 카드 보여주는 거 정확한 3년 동안 걸음 배운 거예요? 각도가? 다 웃고 하는데 혼자만 심각한 지금 심판이에요. 양희근 심판 우리 미스리 쿠션의 중심 그렇죠.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분 그렇죠. 제가요? 그럴 기회를 저 자, 또 이런 걸 또 해보거나. 와. 손에 땀나네. 자, 아니, 해설한다가 고물로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네, 지금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1-4-9, 1, 여기. 1, 1이 여기, 여긴가요? 여긴가요? 1이 여긴가요? 야, 이것도 미스리 쿠션에서 한 거네요. 해설위원이 해설하다가 공로로 가셨어요. 야, 아니, 나한테 이런 걸 다 시키고. 아니, 지금 참가자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4. 아, 여기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4라고 써줘야지, 알지. 약간 비뚤어졌는데요? 야. 비뚤어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 마지막에 수정하시면 되니까. 자. 오, 정확했습니다. 오. 처음인가요? 김현석 해설위원 공부하는 거? 처음 나와요. 오늘 잊지 못할 날이 되시겠네요. 어우 떨려요. 이게 딱 잡고 공을 놓는데 네. 그냥 오른손이 떨리기더라고요. 화이팅! 자 이제 1승씩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가 두 참가자가 경기 재개합니다. 전지호 참가자 대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출발! 자, 거의 이 90% 이상은 바깥 돌리기로 선수들이 초이스하는 배치예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바깥 돌리기 네? 정확하네요. 놓치지 않습니다. 김현석 해설위원의 초구 배치가 정확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조금 더 유리하게 네. 왼쪽으로 일적골을 살짝 내놔줬거든요. 똑같았어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들어갔으니까 분들이... 일단은 들어갔으니까 제 의도는 정확하게 살짝 왼쪽으로. 아 지금 여러 선택지가 있거든요. 모든 참가자들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강유진 참가자. 자 기스는 완벽하게 뺐어요. 이적구도 뺀가요? 에이. 아~ 들어오지 않나요? 에이. 자 이렇게 전지우 참가자에게 기회가 갑니다. 노란 공에. 전지우 참가자. 어 처음부터. 오늘 또 그 팀복과 머리띠 깔맞춤을 하고 나온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봐요. 제 색깔에 예민해서. 자, 첫 이닝부터 뱅크샷
과감하게 출발합니다. 자, 괜찮아요. 과감하게 이렇게 빠집니다. 예, 차라리 하나도 네. 안 맞으면은 완벽하게 또 수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설이야, 이거 중계네.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예요. 강유진 참가자인데요. 대회전? 자, 조금은 약할 것 같은데. 약해요. 네, 약해요. 네. 약해요. 약해요. 여기서 멈춥니다. 뭐 응원하신다면서요? 아니죠. 이 초반부터 너무 응원을 하게 되면 후반에 내가 목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은 천천히 달려갈 겁니다. 이 정도는 페이스 조절. 네, 이 정도 지금 배치는 응원 안 해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바깥 돌리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길어, 길어. 자, 오, 어, 빠졌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이따 몰아서 치면 되니까 잠시만 가도 괜찮아요. 약간 진짜 멘토 같으세요? 안 풀릴 때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멘토 역할까지 뺏으시는 거예요? 이번 경기까지만입니다. 네. 세 번째 이닝 강윤진 참가자 현재 한 점 앞서 있고요. 배치들이 쉽진 않습니다. 네. 자, 여계전을 이용해서 리버스 공격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어? 전공. 오, 이번 전혀 의도되는. 오이, 오이, 의도돼. 와, 아, 들어가지 않죠. 근접했어요. 더블 쿠션 형태로 진행됐어요. 전지우 참가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유진 참가자가 워낙 세네요. 내공에 강한 선수입니다. 네, 두 번 쉬었으니까 자 이번 3이닝에는 깔끔하게 몰아서 한 5점 정도. 뱅크샷 시도. 첫 이닝에는 뱅크샷 시도했는데 들어갔는데 때리네요. 자, 이번에도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공 왼쪽으로 약간 어긋나면서 뱅크샷 실패. 아직까지는 강유진 참가자가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짧은 담택전. 인공 멘토는 좀 편안해 보여요. 아, 그쵸. 네. 누가 되든 올라가라. 네. 내 상금만 확보하면 된다. 누가 돼도 저기 프레젠토는 하겠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한 선수가 오늘 이 경기에서 2승을 하고 진 선수가 또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강동 멘토 팀 다 올라가죠. 5라운드 이 두 선수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돌리기 자, 들어갑니다. 됐죠. 미친다. 방금은 평범하게 일적골을 맞췄다면은 분명 짧게 빠졌을 배치인데 깔짝 스톱을 깔짝 비속어랑 비속어는 다 쓰세요. 그 깔짝이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추가 득점을 노립니다. 빠지네요. 저는 이번 강유진 참가자의 이 시도가 어떤 마음으로 시도했는지를 알아요. 어떤 마음이요? 성공 여부는 약 한 10%도 안 되는 철수였어요. 그만큼 빠른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은 내 수구에 조금 더 힘을 가해서 수비를 하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제 말했다고 이거 피 터진다고. 이거 동료에서 어디 처벌 타면 쳐봐라. 그럴 것 같아요. 득점 안 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차야 되는데. 뭐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네요. 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강유진 참가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의도된 결과였다.
첫 경기 에버리 2점대 기록했었던 강효진 참가자예요. 2.75예요. 거의 3점대 근접한. 이때 자세 똑바로 눈에 빨리 템 파악해. 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자, 아, 네. 키스. 어? 키스가 뭐, 나면서 뭐 다시 또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아이고. 입을 삐쭉 내밀었었던 전지우 참가자. 뱅크샷을 바라보는데 반전의 기회입니다. 네, 오늘 두 번 슈드에서 두 번 모두 들어가진 않았는데 맞아, 과연 이번에는? 자, 이제는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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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겠다. 어? 저 힘이 있거든요? 어? 어? 잠깐만요. 힘이 없어. 살아있네. 약해요. 아, 약해요. 틀리네요. 약했어요. 약해요. 약해요. 야,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행운이에요. 그러게요. 슬슬 이제 두 선수 본인의 에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3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불멸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햄니는 나온다. 아무리 뭐 내가 첫 경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나 본인 에버 찾아갈 겁니다. 너는 본인 에버 찾아가야지 이제. 그 전문 영어 있잖아요. 네, 전문 영어를 써주세요. 타임아웃. 타임아웃 노래입니다. 3초 넘겨도 타임아웃. 자세가 안 좋을 때는 조금 이 큐티에 또 꽂는 것도 있잖아요. 익스텐션. 익스텐션. 큐티에 꽂는 거. 비비 방송 중계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게 익스텐션이에요? 뱅크샷. 오, 뱅크샷. 와!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그 어려운 뱅크샷을 성공시킵니다. 넉 점째, 강효진. 어. 지금 보니까 강효진 참가자가 오늘 뱅크샷을 시도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노란 공 지금 코너 쪽에 몰아놓고 바깥 돌리기. 자, 좋네요. 네. 코너 쪽. 2연속 득점. 연속 3점입니다. 5대 0까지 격차 벌립니다. 야, 뱅크샷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강효진 참가자가 연습이 잘 돼 있네요. 아, 회전 짧게 네, 떨어졌네요. 물러납니다. 네, 이렇게 안으로 일적구가 단쿠션에 붙어있을 때 당점 주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연습이 잘 돼 있어요. 하단을 주고 부드럽게 살짝 커트하는 깔짝을 자주 사용합니다. 강깔짝. 그렇죠, 그렇죠. 강깔짝. 별명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전지우 참가자. 점심 먹고 기자. 오, 끌어냈거든요. 네. 마지막 회전 됐어. 가능합니다. 많이 됐어. 받아야 돼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오이 지금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득점 만들어냈어요. 자, 조금은 마른 두께로 끝까지 내 회전을 살리는 안으로 끌어치기. 잘못했네. 이제 5대 1이 됐습니다. 강유진 참가자, 전지효 참가자 넉 점 차. 자, 끌림 부족해요. 멀어지네요. 네, 한 점에 그칩니다. 네. 장점이 너무 낮았어. 그만큼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 공의 컨트롤이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강효진 참가자.
옆돌리기. 이번 배치도 함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키스가 있는데 네. 완벽하게 됐어요. 타이밍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야, 이제 6점.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다 너희들 계획대로 가는 것 같다. 지금 계획대로 가서... 가고 있대요. 네. 아,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네, 계획대로 가고 있대요. 어떤 계획인가요? 어, 유진이 언니 올려보내고 그렇지. 저희 셋이서 1승 2패씩 해가지고 강유진 참가자를 미리 올려보내버리고 3명이서 세투를 한번 해보겠다. 오늘 아주 여기 작가님들이 많아요 지금. 네, 소리가 있어요. 언니 앱을 외쳤죠. 그러면 전지우 참가자가 0.9점 쉽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너가 제일 고쳤어. 난 4이닝이 끝났으니까 0.5점. 지금 20명 가운데 4명까지 들어왔거든요. 이 선수들 분명 다 저력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럼요. 언니 그 너 3이닝에 2점 쳤어. 너 4큐 안 쳤잖아. 너 0.667 쳤어. 저 0.667 쳤어. 아, 0.5가 아니라 3이닝에 2점 쳤잖아. 근데 유진이는 4이닝에 끝내버렸잖아. 초근데. 그럼 나 0.5보다 높네. 0.5. 자, 여기서 키스를 빼야 돼요. 어, 뺐어요. 뺐어요. 네, 키스 뺐어요. 네. 들어갑니다. 코너 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득점. 오. 6대 2. 너무 어렵다. 지금 7이 이제. 이제는 넉점차가 됐고요. 아거든요. 0.3. 0.4. 어, 지금 조건이 멘토 팀에서는 에버리지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두 참가자들이 지금 1패씩을 안고 있잖아요. 지금 헤르벨 지금 작전을 다 짜고 있어요. 어떻게든 한 명 올려 보내려고. 자. 아, 실수가 나오네요. 제 정면에 지금 조혜은 참가자 리액션 봤거든요. 어떤 리액션?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데 눈에서는 다행이다. 나이스. 약간 이런 느낌. 아. 약간 그렇죠. 그 입으로 가리고 웃는 거 있잖아. 입 가리고 웃는 거. 저분 제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바깥 돌리기. 드릴게요. 오, 빠지네요. 오, 이번 실패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손이 안 쓴다. 어렵다. 실수가 나오면서 6점에 묶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자, 이제는 테이블의 변화가 지금 현재 4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끄림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당점과 두께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테이블 상태입니다.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다 떨어지는 거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0초.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도 다소곳하게 외칩니다. 딱 심판만 되게 외쳤어요. 그것도 뭐 그나마 괜찮긴 한데. 철공 너무 없네. 아, 자세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네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결정적인 힌트라 그 말을 못 하겠어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야,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와. 짧지. 오. 자. 아. 끝에 짧게 내려오면서 득점에 실패하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무슨 힌트 주시려고 그랬어요? 무슨 힌트 주시려고 그랬어요? 아, 방금요? 전지우 참가자에게 일단 세게 쳐라. 그 멘트를 하려고 했어요. 아, 저도 될 뻔했네요. 다음은 강유진 참가자. 이번에 득점 성공하면 5점 차 이상으로 달아날 수 있거든요. 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아, 길어, 길어. 자, 마지막 쿠션에서 내공의 회전력이 살아! 아, 살아요. 자, 아쉽게 득점을 놓친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네. 여전히 넉 점의 차이. 아니, 0.3으로 가고 있다. 아, 그래, 가고 있다. 들어오는 각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낼 겁니다. 자,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자, 빨간 공을 향해 네. 갑니다. 득점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석점 차로 추격합니다. 강유진 참가자가 6점에서 도망가지 못하자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는 전지우 참가자.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묘하네요. 옆에서 작전을 너무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치는 선수들보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바빠요. 어. 그렇죠. 자, 회전을 오, 적당히 뺐어요. 됐어요. 오! 자! 들어오네요. 연속 득점. 따라가요. 네. 6대4 이제는 2점 차가 됐습니다. 조건이 멘토님은 어떤 작전 짜고 계신가요? 저는 작전 안 짜요. 종이 짜고. 작전은 듣고 있는 거죠. 네, 작전 듣고. 양쪽 이 참가자들이 서로 네. 공략하는 그 작전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예. 혹시 50이닝 갈 수도 있어. 한 명이 그럼 땡큐지. 예, 나왔어요. 예, 예. 진짜 어이없는 얘기 하고 있네요. 어, 됐어. 키스 자, 키스를 오, 키스가 아, 나요. 키스가 났어요. 나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까 그 조혜인 참가자 저 연기하는 거 보세요. 저분 진짜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예. 6대4, 두 점의 차이. 오, 이거 알 수 없는데요. 약간 압박을 느낄 겁니다. 강유진 네. 참가자도 이제. 그렇죠? 2이닝째 무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강유진 참가자. 자, 길게 세웠는데. 아이고. 타이밍 한번 볼까요? 자, 분리각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아, 자, 이제 경기 재밌어져요. 이제 또 몰라요. 자, 흰 공과 빨간 공이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모여 있는데 뱅크샷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배치예요.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막 간질간질 하시죠? 자. 어, 잘 쳤다. 잘 쳤어요. 얇게? 네. 잘 쳤어. 오. 기가 막힙니다. 올라옵니다. 올라. 자. 들어갔어요. 득점. 오, 이제는 한 점 차가 됐어요. 기가 막히네. 6대5 한 점 차. 너희, 어떻게 보세요? 너희 잘 쳤어요. 지우가 얘기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훌륭한 선수입니다. 저 같아. 아이언이다. 입술이 계속 마르시나 봐요. 계속 아이언이다 말을 해요. 얘기면은 과목 완전 없어. 왜냐면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당과 나이 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올해 성인이 된 전지우 참가자. 이기면 잘 치는 겁니다. 너가 지면은 너가 이기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해. 자, 아 조금은 분리가 커지죠. 네, 짧게 진행되면서 힘점차까지. 어, 이제는 강효진 참가자도 도망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3이닝째 무득점 묶여 있는 강효진 참가자. 그러면 다 똑같이. 자, 이제는 치의 여유도 없는 강효진 참가자인데. 그 생각만 해도 좋아. 지금 그까지 갔네. 근데 또 이 그동안의 이 많은 시합과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강효진 참가자가 조금 더 같은 점수로 이어질 때는 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공격과 수비 여러 또 작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그게 제일 높아. 아, 1승 2패가 6대 5 한 점 차. 2패가 여기서 지금 강동호 선수 똑같이 하는 거. 자, 어, 키스가 났어요. 아, 아, 도망가지 못하는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아, 지금 거기 두 분 거기 경기 안 보시고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네, 시나리오. 아, 아니, 경기를 안 봐요 저 두 분은. 그 경기도 안 보고 배치도 안 보고 관심도 없어요. 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 뭐 머리 막 쓰고 있어서. 네, 지금 1승 2패만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게 아니라 유진이 언니가 어, 이번에는 왜 놓쳤을까? 야 그러고 있어. 마이크 다 들린다. 아 그래? 안 보고 계시던데요? 자, 이제 긴장이 조금씩 더
긴장도 올라갑니다. 네. 미스가 나왔고요. 슈미스 나와요. 슈미스가 나오면서 여전히 점수 차는 한 점 차 6-5. 지금 그런데 강유진 참가자가 득점을 뽑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닝 연속해서 지금 공타였어요. 자, 힘들어가요. 이제는 승부에 조금 더 집착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자,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네, 큐 끝에 힘이 실립니다. 네. 정말 살벌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싸움. 당구는 세게 쳐야 돼요. 그렇게 자꾸 명언으로 미시는 거죠? 계속 가야죠. 네. 길어 길어. 강한 스트로크. 자, 과연 세게 쳤느냐? 자, 너무 세게 쳤어요. 너무 책임감 없는 발언 아닌가요? 그 책임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치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 여부는 본인의 몫입니다. 야, 강유재 참가자도 이제는 좀 도망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5이닝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무득점의 침묵에서 벗어나줘야 되는데요. 자, 느낌이 좋아요. 오, 잘 쳤어. 자, 키스가, 키스가. 아, 키스가 나네요. 노란 공이 있던 자리에 빨간 공이, 그리고 흰 공, 그 빨간 공을 만나고 맙니다. 잘못된 이런, 만남이에요. 이런 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나도 그걸 잘 모르겠네. 두께가 조금 더 얇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만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잘못된 만남이죠. 그렇죠. 잘못됐다. 없을 줄 알았어요. 없을 줄 알았다. 그걸 친 게 아니에요. 때려보고 들어갔어요. 때려보고 들어갔어요. 공간이 작은데. 공이 다 넘어. 그렇죠. 없는 공이었죠. 걸어야죠. 온뱅크를. 그래서. 아, 진짜. 이 정도면 편파가 아니라 타박 정도의 해설이 아닌지. 치고 나서 질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타박 질타. 아, 이닝에 그러면서 지금 14이닝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이 멘토팀의 희망사항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이닝 길어집니다. 평균 에버리지 찾아가고 계시네요. 얇은 두께. 오, 강유진 참가자는 이번에 강유진 참가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강유진 참가자 에버 찾아갔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쳐도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에버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지금 너무 웃긴 장면이 그 옆에서 조건이 멘토 팀들이 화이팅 하는데 조건이 멘토의 표정이 화이팅 표정이 아니에요. 왜 내 손을 잡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볼까요? 아, 짧아요. 와.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짧아. 1승씩을 거두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 그리고 1패씩을 안고 있는 조건이 멘토팀인데 1승 얻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갑니다. 15이닝까지 왔습니다. 괜찮아, 그렇죠. 그만큼 괜찮아. 첫 경기도 중요하지만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이 두 참가자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간다면 약 한 90% 이상의 확률이거든요.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내나 잘해.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이닝이 조금 더 길어진다. 2승을 차지한 참가자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오, 잘 쳤어. 됐죠. 잘 쳤어. 자, 좋아요. 올라갑니다. 야, 드디어 오랜만에 됐죠. 득점합니다. 나중에 LPBA에 그 조예은 선수랑 전지우 선수가 붙게 되는 경기 있잖아요. 그거 볼만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두 선수, 그 두 참가자끼리 약간의 신경전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딱,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향후에 김가영 자유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세고 한 명은 약하고 예, 그런 분위기로 예. 아 자, 너무 정토가 났어요 이번에는 자. 집중 좀 해 집중 좀 강효진 참가자 하지만 7대 5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처음 마시고서 그렇죠 아니 조건이 멘토팀 참가자들 제가 표정을 봤더니 성공하면 우승기가 싹 사라져요. 그렇죠. 에버리지가 늘어나잖아요. 한방 우승이 펼쳐지고. 그럼 에버리지가 줄고. 네. 일단은 1패씩을 안고 있는 참가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 경기에서 에버리지를 확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 됐다. 자, 좋네요.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전주 참가자도 4이닝 무득점 끝에 득점 성공. 아, 역시 1승을 한 이유가 있네요, 두 선수. 그렇죠. 네. 자, 문제는 한 선수가 예를 들어서 3승을 가져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선수가 3패를 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승 1패, 2승 1패, 2승 맞아요. 1패. 자, 키스 나가도 되겠어. 키스 났는데요. 가능해요. 올라온다 볼까요? 가능합니다. 오. 자, 힘 쭉. 아, 안 들어가네요. 김윤석에서 그냥 봤었어야 되는데. 까비. 자. 이런 것도 이때 필요합니다. 오늘 약간 복두꺼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윤석 해설위원입니다. 여기 약간 생긴 아니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얼굴 그 얼굴 만지거나 막 이러면 행운이 깃든다. 아들 낳는다 막 이런 거. 아 제가 그렇게까지는. 뱅크샷 씨도. 자 성공하면은. 뱅크샷 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어? 자, 오늘 자 괜찮아요. 됐다. 괜찮아요. 들어갔어요. 뱅크샷. 아 오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강효진 참가자 뱅크샷 적중률이 굉장합니다. 백발백중. 자 한 번에 뱅크샷이 쉬면은 자 어우. 자 입 풀고. 한번 더. 입이 꼬이고 있어요. 네. 이거죠. 뱅크샷 성공률 100% 강효진 참가자 뱅크샷으로. 점수 벌리고 있습니다. 아, 인치다 딱하기다. 자,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길게 3뱅크 한번 시도합니다. 오, 또 한번 뱅크샷인데요. 자, 아, 이번에 걸리지 않네. 처음으로 뱅크샷 실패. 화이팅, 화이팅! 저 영혼 없는 화이팅 아닌가요? 아, 직전에 못 치면 약간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마 카메라 감독님들이 잘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놓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표정 하나 잘 들어갔을 겁니다. 은근히 또 이 방송 욕심 많은 친구더라고요. 네. 자 키스가 안 난다면은 네. 가능해요. 날렸다. 자 좋아요. 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오, 재밌네요. 왔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 모릅니다. 자, 혹시 뱅크샷을 시도한다면 9대 9. 그럼요. 그렇죠. 또다시 동점. 뒤로 맞으면 포지션이 있네. 제 느낌에는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득점은 뱅크샷으로 끝낼 것 같아요. 아. 응? 뱅크샷. 그렇죠. 과연? 자, 타고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뱅크샷 성공! 이제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뱅크샷 한 방이면은 또 이번 천만 원이 보입니다 지금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되면 450만 원 그리고 우승하면 천만 원의 상금 1450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분명히 집에 가지고 가면은 엄마가 좋아할 금액이에요 우리 딸 잘했다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자, 끝날 수 있습니까? 뱅크샷을 노립니다. 끝날 수 있어요. 끝내기? 자. 아, 들어오질 않네요. 한 번 더 쳐다봤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히든카드를 써먹지를 못했어요. 자, 복두꺼비를 보지 않았던 전주참가자입니다. 방심했어요. 제가 근데 자꾸 김현석 해주려면 복두꺼비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마 편집돼서 나갈 때 초록색으로 얼굴 바뀌는 것 같은데 피디님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
근데 계속 보니까 아니, 또 나름대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시그니처 또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 네, 또 해주실 거예요. 오, 뱅크샷으로 가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내겠다. 오, 자, 자 이번에도 끝내기. 출발 좋아요. 줄을 던졌고 결과는? 아. 결과는 살짝 빠지네요. 아, 이거 먼저 마세요. 뱅크샷의 향연입니다, 정말. 이제는 전주 참가자의 차례, 17번째이니까.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인데. 확실한가요? 됐다. 확실해요. 됐다, 됐다. 확실해요.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자. 아, 이 공이 벌어지네요. 와, 이게 아니죠. 지금 이 바깥 돌리기 성공하고 실패를 한다면은 또 의미적으로 본인의 지금 전지우 참가자는 마음속에 뱅크샷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야. 잘하고 있어요. 네. 저도 알아.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9대9 동점. 자. 여기서? 여기 둘 다 잘 쳐야지. 차 5만원 벌어 올게. 여계전 들어갑니다. 장장 간으로. 리버스 공격. 기가 죽고 그런 사람. 오. 오. 와. 여계전 들어왔어요. 여계전. 이제 단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돗대 남으면 하나씩 남으면 김여사 회장님 한 번씩 쳐다봐. 아, 네. 강유진 참가자는 당구 선수해도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래. 당연한 얘기. 여기 나온 선수 다 선수하려고 나오셨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유망주가 아니에요. 잘 치는 선수예요. 자, 옆 돌리기. 자, 이제 끝내기 위한 스트로크. 갑니다. 자, 마지막 길어요, 한 점? 길어요. 아, 자. 쿠션. 어? 어? 자. 두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득점하던 그 자세가 지금 딱 그 자세예요. 어? 한번 봤어요. 봤어요. 김현서 위원 한번 봤어요. 스토리가 자, 거의 흡사합니다. 복두꺼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 몰라요. 자. 오, 들어가나요? 두 점짜리? 들어가나요?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11대10. 아, 전주 참가자의 복두꺼비는 오늘도 확실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확실했어요. 당구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 전반전 아는 선수예요. 마지막 경기 기가 막힌 역전승이 만들어졌어요. 초반에 굳이 막 달려갈 필요가 가면은. 없어요. 뱅크샷 시작. 뱅킹. 와, 씨, 빨간 공 맞을까 무서운데. 이긴 것 같다. 자,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오, 진짜. 조혜윤 참가자 뱅킹 좋아요. 조혜윤 참가자. 조혜윤 참가자 첫 경기 때 저 빨간 공 뱅킹 하다가 맞췄거든요. 그거 어렵다는 거 생각했거든요. 강동국 멘토 이후에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앉아 있어야지.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조혜은 참가자는 LPBA 뛰고 있는 선수인데 룰에 대한 숙지가 아직 약간 좀. 아, LPBA 뛰고 있어요? 아, 뛰고 있죠. 모르셨어요? 몰라. 아니, 반대예요. 오히려 김다희 참가자가 네? 아마추어에서 우승하고 정말 고수 중에 고수고 LPBA 선수예요. 아, 김다희 참가자가 현역이 아니에요? 예. 네. 바뀐 줄 알았죠. 오, 뜻밖인데요? 자, 카드 모두 뽑았습니다. 축구 배치. 앉아. 약간 애는감이 있어요. 2번이에요. 네. 2번. 자, 5번? 가운데 2번을 선택하고요. 4번. 어, 2, 4로 자, 잘 뽑았어요. 9번만 나오면 완전히 성공입니다. 빨간 공 7번. 베렸어요. 베렸어요. 완전히 베렸어요. 4번, 7번은 완전히 베린 거예요. 2, 4, 7에 축구 배치입니다. 아, 김현석 교수님의 말 맞더라. 베린 공. 진짜 어렵게 성공을 시작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초보 풀어내면은 기세 잡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점을 가져갈 수 있죠. 나왔어요. 자, 조연 참가자 사인 보냅니다. 아니, 무슨 사인을 보내요? 무슨 사인? 그럼 무슨 사인이에요? 혼자만 하는 사인. 알아서 잘 쳐라. 아이. 진짜? 이 개그맨 시험 아직 있으면 한번 제가 응시원서 대신 한번 내드리는데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요것만 하기엔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옛날에 아리랑 부분 나올 때 그거 아니에요? 엄매 기주고 할 때? 어, 우리 피디님 우셨어요. 그 나이대란 얘기예요. 아리랑 부분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 후반전 첫 경기 출발합니다. 시작. 조연 참가자의 성공 첫 번째 이닝.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배치를 본인이 뽑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LPBA 현역으로 뛰고 있는 조혜은 참가자. 뱅크샷으로. 자. 아. 은퇴하기는 좀 아직. 아니 아니 뜨지도 않았는데 아니 뭘 다시 또 은퇴를 해요. 이런 뱅크샷 정도는 가볍게 성공시켜줘야 되는데 조금 더 연습 필요해요. 아니 이미 벌었다고 247을 초급했지. 어려웠던 배치였습니다. 오, 진지해진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자, 아. 조금은 두꺼웠어요? 네. 자, 초반에는 두 선수 모두 걸렸죠. 아직 시동을 걸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1이닝씩이 지나갔지만은 표정에서는 역시 현역인 조혜은 참가자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 보여요. 현역인지 안지 3분 됐습니다. 오, 오. 자. 어, 다시 또 뱅크샷. 욕심 많은 소녀예요. 예차 없이 뱅크샷 갑니다. 오! 오. 아. 두 번의 뱅크샷 모두 실패. 아, 그런 뒤에 쿠션 쪽으로 공 흰색, 노란색 공 붙었고요. 그만큼 실패했을 때는 딱 정확한 이 수비에 대한 계산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석 해설위원은 조현 참가자가 쳐다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요라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저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막 던지고 봅니다. 오, 김대 참가자 걸었어요? 오, 키스나요? 오, 가나요? 기다려요.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요. 들어오지 마요. 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들어와야죠. 들어오세요. 오. 야, 간발에 찼어요. 아, 근데 또 뱅크샷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과연 조혜은 참가자의 계좌에 동그라미가 더 계속 늘어날지. 이번 뱅크샷이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시 또 뱅크샷. 자, 뭔가 지금 초이스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고 오. 시간이 없었어요. 자. 아. 시간에 쫓기듯이 스트로크를 했는데 역시 뱅크샷 벗어납니다. 특이한 초이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이스를. 지금 뒤쪽에 멘토석에서 난리가 났어요. 뒤쪽에. 터졌어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옆에도 먼저 웃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초이스를 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원뱅크 또 한번 겁니다. 한번 실수가 있었어요. 자, 오! 괜찮아요. 자, 키스. 키스 뺐고요. 오! 아쉬워하는 김대회 참가자. 근데 그런 거에서 봤어요. 어, 지금 약간 아쉬움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입에 바람을 넣었어요.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잠잠합니다. 네? 태풍 전야 같아요. 예. 태풍 오기 전야. 걱정 놀랐어. 오, 됐어. 됐어. 자, 오. 자, 오. 여기전, 여기전! 자, 흘러나오네요. 근데 폭풍 전야 아닌가요? 태풍 전야가 맞아요? 아니, 이 스코어로 한 10이니까 갈 것 같아요. 탐색전으로.
그리고 20이닝까지 약 3대 3? 네. 30이닝까지 6대 6. 어. 30이닝이요? 50이닝 찍을 수 있어요. 그럼 근무 시간 너무 늘어나는 거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되겠다는 두 선수의. 오늘 광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야죠. 자, 키스를. 아, 연이어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번 탐색전에 또 하나의 키스를, 아 이렇게 하면 키스가 나는구나. 그거를 한번 느꼈을 겁니다. 어느새 다섯 번째 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좀 무득점 이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봐도 느껴지세요? 그런 마음이야. 어떻게 저렇게. 그런 느낌으로. 길게만 세워요. 아우 두꺼워요. 오, 다섯 이닝 연속해서 공타. 아 쉽지 않네요 정말. 진짜 지승이 형 와닿았어. 끌어서 보냅니다. 됐다. 회전. 자, 회전력이. 우와. 아, 회전이 컸네요. 네. 오늘 또 불길한데요. 제 예측이 또 맞아가고 있어요. 50이닝. 10이닝 0대 0. 안 좋아요. 누가 먼저 첫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자, 돌아야 되는데. 축에 걸려요. 조건 멘토님, 빵 터지셨어요. 아니, 지금 조혜영 참가자가 저보고 성질내요. 어떻게요? 왜 안 맞는 거야? 맞아요. 저거 언제요? 방금 그랬어. 이거 아, 맞아요? 저보고 앉아서 딱 들어가더니 저 얼굴 보고 왜 안 맞아? 제가 아니, 뭐 했습니까? 아니, 왜냐면 김혜석 해설위원은 칠 때 에버리지 1이 넘었거든요. 오, 저, 회전! 아, 이거 왠지 아~ 느낌이. 어, 김다희 선수 원래 평균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편차가 크지 않은 선수인데 오늘은 좀 공타 길어집니다. 경기하기 전에 김다희 참가자가 네. 잠이 덜 깼다고 했어요. 아~ 졸리다고 했거든요. 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세를 풀읍니다. 자,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오. 저! 더블 쿠션. 아. 되게 좋아요. 불길합니다. 공이 어렵다. 공 배치 쉽지 않습니다. 네. 김다희 참가자. 아, 김다희 참가자가 또 유난히 또 오늘 그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어려운 공들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아까 뚫린. 자, 괜찮아요. 가나요? 어? 갔어요. 와, 그럼 드디어 왔어요. 아, 10이닝 안 넘겼네요.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한 바트라면 50이닝 갈 뻔했어요. 한바트라면 뭐예요? 하마터면 아니에요? 제 형님에서는 그렇게 한바트라면 라면 이름인가? 한바트라면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두 분이 재밌습니다. 오늘 어록이 벌써 키스! 아~ 오늘 태풍전야의 한바트라면까지 두 분이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냥 척하면 척하면 그러세요 그냥. 태풍전이야. 오늘 두 분에서 회식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캐스터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아유. 자, 1점 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자, 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나요? 아, 될 것 같은데요. 자, 상대팀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 지금 석소의 극치를 봤어요. 이건 뭐 경기가 아니고 그냥 즐기자는 거죠. 미스리 쿠션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옆돌리기. 네. 오, 좋다. 잘 치네. 괜찮아요. 오, 좋아요. 진짜. 전 상대팀이 너무 진심으로 응원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더 이런 식의 이 응원전이 펼쳐진다면, 네. 김다희 참가자가 심판에게 카드를 빌릴 수도 있어요. 담배를 엎을 수도 있다. 옐로 카드를 근데...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 비슷해. 백샷.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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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전이에요? 오! 아, 그러나. 이제 김다희 참가자. 와,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김다희 참가자는. 상당히 멘탈이 좋은 선수예요. 네. 네. 아, 보통은 저렇게 상대편에서도 막 박수치고 하면 무너질 법 하거든요. 그럼요. 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여자. 거의 터코야. 자, 두 뱅크. 아, 자! 토쿠션. 토쿠션이에요. 각도가 혼자. 해설 연주 보면서 계속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 옐로 카드 나왔습니다. 심판 옐로 카드. 제가 중계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선수가 저보고 사인 줄 아는 선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은 들어와서 저한테 투정을 부리고 뭐 제 딸도 아니거든요. 오오오 몰라요. 오 몰라요. 뭐야? 꼭 아빠한테 투정 부리듯이. 약간 애랑 모르겠다 샷이었고. 그렇죠. 자, 이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아, 이런 야. 이런 분위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다희 참가자.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평정심을 아직은 맞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르네. 마인드 컨트롤, 좀 집중하고. 노, 잘 쳤다.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브라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점수를 만들어내네요, 김다희 참가자. 그렇죠? 저는 진짜 한 마리의 사냥감을 노리는 토끼요? 사냥감 노린 토끼요? 네, 독수리. 아, 독수리요? 독수리 외에. 오늘 말실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토끼는 뭐 잡아먹는 거야? 토끼 당근. 아, 당근? 응. 자, 키스가! 아, 키스가 나네요. 그래도 조혜은 참가자가 순수함이 있어요. 왜요? 김다희 참가자가 1점을 낼 때 형성스럽게 박수를 쳤거든요. 네. 원래 당구 시합할 때 상대방 쳤을 때 이렇게 손 들고 박수를 잘 안 치거든요. 그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듯한 또 이 박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볍게 이렇게 때려준다든지 테이블을. 이 승부를 즐기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또 쳐다봐요. 시잘때기 소리 한다 이거죠. 조용히 좀 하라 이거예요 지금. 자.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냥 기회만 있으면 뱅크샷. 적당히 맞춰서 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여차 한번 뱅크샷으로 가요. 이게 김대희 참가자가 얘기했던 그 단점이자 약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성공했을 때는 그냥 로또 맞은 기분. 다시 김다희 참가자.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키스 뺐고요. 네. 좋은데요? 좋아요. 오, 좋아요. 들어갑니다. 아, 조건이 멘토만 홀로 외로이 박수를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렇죠. 조윤 선수 이제 박수 안 치네요. 제가 멘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겸손함을 찾은 것 같아요. 겸손함이요? 네. 정확한 쓰리 쿠션과 포 쿠션 확실하게
각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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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요. 짧아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번엔 백그샷 없어요. 저 지금 얼굴 보고서 약간 사인 요구했거든요. 제가 저는 잘 챙겨요. 당구 어렵네요. 진짜 웃긴 선수예요. 이번에도 바깥 돌리기. 아유, 깼어, 깼어. 자! 어, 우와! 투스는 뺐고! 오. 자! 와, 되네. 뭐라고 하셨어요? 되네. 깼어요. 이게 맞네. 3대 3이 됐습니다. 김다희 참가자 정신력 대단한 게 대기석에서도 지금 표정 변화 없이 계속 평정심 유지하고 있어요. 오, 진짜 그게 프로가수들이 그러니까요. 됐어. 하는 거 같은데. 자, 리버스 엔드 각도가 얼마큼 크게 크게 좁혀졌어요. 일단은 동점을 만들고 들어간 두 선수입니다. 지금 시합장 분위기가 조혜은 참가자가 웃으면 다 같이 웃는 분위기고 조혜은 참가자가 살짝 인상 쓰면 다 조용히 돼요. 한 명의 선수 때문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 뱅크샷인데 오, 올라오는 각 볼까요? 아. 현재 스코어는 3대 3 동점. 두 선수, 두 참가자 모두 지금 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첫 경기 반드시 좀 잡고 싶을 거거든요. 오, 뱅크샷 또 갑니다. 아~ 자, 확률 좋아요. 아하, 조금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야, 우리 뱅크샷 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조영희 선수예요. 자, 12이닝에 3대 3. 나쁘지 않은 지금 스코어입니다. 동률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자, 이번 공격 하고 나서. 오, 뱅크샷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김다희 선수가 5대 3으로 앞서 나갑니다. 중요한 게 지금 두 선수 지금 1패씩을 안고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경기가 끝나면 1승을 하는 선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요. 근데 후반전 끝나고 나서 두 선수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결국에는 또 세 번째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다시 또 김다희 참가자. 회전? 자, 회전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현재 두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오, 이제는 조혜은 참가자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3호. 침착하게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두껍게 출발된 아는 거 길게인데 3라운드 경기까지는 두 선수 모두 이런 모습은 처음이죠. 네, 4라운드 와서 이제 마지막에 다 다다른 4라운드인데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으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다희 참가자 13번째 이닝. 대회전. 자, 얇아요. 짧게 내려옵니다. 두 점 뒤지고 있는 조혜연 참가자. 조훈 멘토님 지금 입 이렇게 왜 가리신 거죠? 고민해서 치마요. 입 왜 이렇게 가리신 거죠? 아니 지금 당구에 집중이 안 되고 저는 너무 웃겨갖고. 왜 웃기세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아니 상대방이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그만큼 미쓰비 쿠션 대회는 조금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이겨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키스. 공타가 좀 이어집니다. 김다희 참가자. 아, 거의 일직선상의 공인데. 야, 그렇죠. 딱 필요한 만큼의 두께는 맞췄지만 그 분리각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조혜연 참가자 뒷주머니에 양쪽에가 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뭐요? 오른쪽에는 부산행 완행열차 표가 들어있고 왼쪽에는 본인의 계좌번호가 찍혀있는 종이가 들어있어요. 오늘 뒷주머니에서 어떤 또 히든의 카드를 써먹을지. 근데 죄송한데 요즘에도 완행열차를 타나요? 부산 가는 상금을 조금밖에 못 탔기 때문에 고속열차는 못 타고 네. 완행으로 반상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오, 뱅크샷이에요? 자, 길어요. 네. 부산 완행열차 타면 몇 시간 걸려요? 완행열차를 탄 지가 도대체 언제적이지? 저기 무궁화원과 비둘기호가 그렇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요새 KTX 타면 부산 2시간 반이면 가는데. KTX가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생각난 대로 멘트했습니다. 자, 산행 완행열차. 자, 키스. 오? 아, 키스 아니면 완벽했는데. 오늘 김다희 참가자가 키스 때문에 고개 숙이는 적이 많네요. 그렇죠. 다시 조혜연 참가자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코너에 진입해야 되는데 또 아쉬움을 남겨요. 이런 거는 바로 쳐야 돼. 그래가지고 살짝 힘들어. 숨을 크게 한번 내쉰 김다희 참가자. 아, 날카롭게 봅니다. 한번 길게. 오, 자, 괜찮아요. 각이 만들어지는 정확한 득점입니다. 어, 6대 3까지 격차 벌려 나갑니다. 아, 또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에버리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경기거든요. 네, 그렇죠. 동률이 됐을 때는 하이런 에버리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아, 안 되겠다. 아, 씨. 인공물라 필요하세요? 어. 저 대기실에. 아, 나도 있다. 자, 밀렸나요? 아, 빨리 가니까 여기서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수들 사이에서 동률이 되면 그 세 경기를 치러서 그 에버리지, 종합 에버리지가 첫 번째, 그 다음이 종합 하이런 두 번째. 이 순위로 해서 결국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아이고, 잘했다.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조혜연 참가자. 결국은 득점 올리는 데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이 두 선수, 두 참가자들의 에버리지가 이렇게 이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한바구니를 어서세요, 어서세요. 없을 것 같아요. 파이팅!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죠. 네, 활짝 웃고 있어요. 야, 키스 났어요. 그러나 키스가 났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있나요? 돌아와요. 있나요? 힘이 문제인데 테이블 잘 구는 거 없죠. 자, 약, 약이에요? 약해요. 아주 약해요. 살짝 약해. 이게 많이 가면 이제 확정이야. 이제가 확정이야. 자, 많이 가면 완전히 기회가 왔습니다. 확정이라고. 이미 길어졌어요.
자, 지금 이 쓰리뱅크를 쓰리쿠션의 위치를 내가 멘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또 편파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됩니다. 우리 그래도 아까 시간이 있는데 좀 오래 치긴 하는데 타임아웃. 자, 결정적인 순간이다 보니까 조은영 참가자가 마지막 타임아웃을 한번 썼습니다. 멘트에 왜 웃었죠 지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영 참가자 쪼쪼 가면서 뭐 또 얼굴에서 뭔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측해보건데 조은영 멘토한테 알려달라 그랬을 거예요. 강동국 멘토 아니고요. 조은희 멘토한테. 자. 어떤 길을 선택했을지. 야, 너무 빠른 출발로 인한 회전이 작아. 꺾임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김다혜 참가자. 자, 아, 마지막 3쿠션 이후에 회전이 아하 풀렸어요. 더 회전이 들어갔어. 각도가 벌어졌어야 되는데 20이면 3점이면 득점에는 이어지지 들어와. 않습니다. 이제 19번째이니까 이제 접어듭니다. 0.1 정도. 이 양 어려운 거 계속 어려움을 겪든지 반전을 한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뚝심 있는 선수, 뚝심 그렇죠. 있는 참가자예요. 네. 또 한 번 뱅크샷. 자, 오, 자, 오, 자, 오, 와, 와. 드디어 성공하네요 뱅크샷. 자, 야 오늘 경기 처음으로 뱅크샷 성공이에요. 제일 어려운 오늘 김현석 해설위원께서 몇 이닝까지 예측하셨었죠? 아유. 약간 착오가 있는데 네. 제 예상은 처음에는 50이닝이었어요. 줄였습니다. 아 줄였어요. 네. 몇 이닝? 26이닝이요. 볼까요? 26. 저. 아 조금 더 강했어야 되는데. 횡단을 노려봤던. 되게 재수 없다. 조혜연 참가자. 원뱅크 안으로 딱 생기면 진짜 주인공이 계속 붙어다니는. 이번에 대회 미스리쿠션 대회하면서 조혜은 참가자 여러 참가자들 내 처음 본 참가자들 많거든요. 네. 조혜은 참가자는 다재다능해요. 네. 방송도 알고 실력도 좋고. 김다혜 참가자 할 때는 김다혜 참가자 얘기를 좀 하셨지. 아 김다혜 참가자요. 아 김다혜 참가자 들어갔어요 득점. 그냥 오직 승부로 지금 별 반응이 없잖아요. 아 리액션이 좋은 아, 리액션 참가자만 참가자 언급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열심히 치라 이거. 그럼 나중에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 얘기 안 해도. 김다혜 참가자는 열심히 쳐서 우승 가져가면 되는 거고. 자. 아 볼까요? 어려워요. 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 김다혜 참가자는 제가 아무리 재밌 게 하려고 운영을 해도 그 운영에 휘말리지가 않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도 표정 변화 전혀 없어요. 사실 놀리는 것도 이게 리액션이 나와야지 재밌잖아요. 이쪽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이쪽에 테이블에.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끝나고 보자. 그런 얼굴이에요. 오, 이 회심의 멘트에도 웃지 않았어요. 자, 야, 진짜 대단한 어려운 참가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됐다. 잘 쳤어. 잘 쳤어. 괜찮은데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득점이 빨리빨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적응해 갑니다. 네. 내공이 단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 해결했습니다. 자. 아, 키스가 나네요. 네. 한 점 앞서 있는 김다혜 참가자.
나중에 되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현석 의원한테 김다희 상가다를 웃겨라. 한번 해볼까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 형이 끝나기 전에 내가 웃길 수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아, 해보세요. 자, 모든 이 사람을 웃길 때는 준비성이 필요해요. 자, 안으로 짧게.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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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8대 6까지 이제 김다희 참가자 석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석점 안에 웃게 만드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뇌풀가동이에요. 뇌풀가동. 테이블을 못 보고 있어요. 테이블에 집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멘트 생각하시느라고.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개그맨 시험. 타임아웃. 타임아웃이었습니다. 타임아웃입니다. 승부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나요? 뱅크샷하고 맞춰서 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파고들어요. 뱅크샷을 노리네요. 네. 정확한 스리고 시험 위치 설정 잘해줘야 돼요. 자, 오! 와! 진짜 아까웠어요. 김다희 참가자. 어? 아, 애매합니다. 요거는 저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고 요 사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봤으면 웃었을 건데 사인을 다 보지는 못했어. 김대희 참가자가 웃음 참는 것에도 지금 승부욕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기다려요. 기다려요. 오. 가나요? 어? 힘이 되나요? 아, 없죠. 어려운 참가자입니다. 중도 포기입니다. 아, 포기했어요. 이건 포기한다. 제 능력으로는. 자, 이건 포기. 감히 넘어설 수 없는 멘탈 이야기를 가진 선수예요. 참가자. 천 격이에요. 네, 아주. 네, 포기했어요. 자, 바깥 돌리기 한번 가는데요. 3점 남았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바로. 살짝 어긋나네요. 22이닝 조혜연 참가자. 제가 예측했던 이닝 아시죠? 26이닝. 그렇죠. 자, 돌리기. 괜찮아요. 오, 좋아. 네. 회전. 오. 야, 좋은 참가자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조혜연 참가자. 키스가 났는데? 오, 벌어지네요. 네. 오, 이쪽 각도에서 보니까 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지금 분위기상 약 한 10대 5 정도 스코어가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누가 10이에요? 김다희 참가자가 지금 10. 느낌적으로는. 근데 8대 7이에요. 그만큼 김다희 참가자도 집중을 잘해주고 있지만 조혜연 참가자도 본인 역할 다 하고 있어요. 잘 쳤어요. 네. 잘합니다. 빠질 공간 없이 들어가요. 이제 단 두 점만 남아 있습니다. 자, 떨리는 순간인데요. 뱅크샷 한 방이면은 또 분위기 좋아집니다. 자, 회전력이 봐야 돼요. 마지막! 와, 완전히 코너에 걸려버리네요. 저기는 공 선택에 대한 미션은 별로 없네. 거의. 9대 7,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 23이닝 접어들었고요. 김현석 해설위원 26이닝이었나요?
근데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어, 됐어. 자, 좋아요. 어? 키스가 문제인데. 됐어, 됐어. 잠깐만요. 자! 오, 키스 뺐다! 와, 들어가요. 재밌게 지내네. 김다혜 참가자, 조현 참가자. 딱 한 점의 차이입니다. 아니, 후반 들어서 정말 무섭게 따라 붙고 있어요. 하나 치면 따라가고, 하나 치면 따라가 버리네. 두 개 쳐, 두 개. 어, 이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있네, 조현 참가자. 자, 길게 파이브 쿠션 공략인데요. 오, 가능합니다. 오. 가능해요.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끝났나요? 아니요, 10대 9죠. 마지막 일이죠.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 아, 조현 참가자가 김다혜 참가자의 야, 약점에 대해서 달아나야 될 때 못 달아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약하다. 어, 지금 말한 대로 가고 있어요. 초반에 계속 뱅크샷 노리고 어려운 공격만 하다가 격차 벌어질 뻔했는데 이닝이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한 점. 어? 자, 끌렸어요. 끌렸어. 해준 적이 어? 많아요. 끌렸어. 뭐야? 아. 오, 간발의 차. 10대 9. 역전을 허용한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자. 과연 그 조혜연 참가자가 말한 약점이 김다혜 참가자에게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 약점을 스스로 뛰어넘을지. 떨리려서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들어갑니다. 10대 10점. 아, 이제 한 포인트. 두 참가자 모두 한 포인트 남았습니다. 자. 경기 진짜 재밌게 하네요. 마지막 한 점. 1승 1패와 2패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쵸. 어떻게 다르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지금 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걸었어! 와! 아! 이 공이 빠져나갑니다. 아,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길어버려요. 아, 근데 문제는. 길었어요. 짧았어요. 아, 너무 짧았어요. 네. 네. 야. 진짜 이거는 그냥 연매. 야. 자, 10대 10까지는 왔거든요. 뒷심이 약하다라는 지적에도 일단 동점까지는 왔습니다. 자, 이제 누가 한 점을 빼느냐? 미치겠어. 새끼 녀석 10대 10이네. 승전도 아닌데? 새끼 녀석 10대 10. 10대 10. 아, 이번 4라운드 매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마지막 한 점. 자, 출발했어요. 짧아요. 마지막 한 점. 짧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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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아, 글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떤 선택을 할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를 힐끔 봐요. 그러더니. 자, 마지막 한 점. 자. 김대희 참가자. 오, 좋아요. 됐다. 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갑니다. 자. 들어가요. 이렇게 경기 끝. 아, 뒷심이 약하다는 그 약점 본인 스스로 이겨내면서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